안녕하세요. 전 려욱 씨가 참 부러워요, 지금. 지금 날씨가 정말 좋거든요, 뉴욕에. 얘기하면 안 되나? 너는 진짜. 미안해요. 뭘 미안해요? 와, 난 몰라요, 나 진짜. 나 이거 이제 려욱 씨가 얘기하고 간 거예요. 얘기 안 했어요. 당연히 얘기 안 하죠. 이것도 편집해주세요. 뭘 편집을 해요? 큰일 났다네. 이제 난 모르겠어요. 려욱 씨한테 어떤 말 들어도 난 몰라요, 이제. 멀어지면 어떡하죠? 다시 멀어질 것 같네요. 근데 아쉽네. 동현 씨가 얘기했다고 제가 연락 넣을게요. 아니에요. 그러면은 어떤 팬분이 보셔서 그거를 이렇게 뭘 봐? SNS에서 제가 봤거든요. 뭘 봐요? 여기 집에 안 들어오던데?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지금 휴가 갔잖아요. 그쵸? 휴가 떠났는데 아침에 그 SNS로 봤어요. 휴가 간 거. SNS 올렸어요? SNS 안 올렸어요. 봤다고 해줘요. SNS가 아니라 저희한테 개인 메시지로 왔던 거예요. 자, 어쨌든 또 우리 동해 씨의 입방정 덕분에 또 려욱 씨 위치가 뭐 여러분 못 들은 채 해주세요.